Good morning, 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미션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핸드폰을 두 개를 쓰는데, 아이폰 6S 11프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유심칩을 이 6S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한국 핸드폰, 인도 핸드폰인데,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쪽에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쓰려면은 이쪽에 테더링을 해서 이 폰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두개 다니기 가지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이놈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오래된 거고 한국에서 배터리 새로 갈아왔는데도 좀 잘못 갈았는지 좀 빨리 닳네요. 또 테더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폰은 지금 이심이 가능해요. 이심 인스톨이 두 개까지. 물리적 유심 하나, 소프트웨어 중 유심 두 개까지가 인스톨이 가능한데, 한국 폰인데 지금 한국 유심하고 한국 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심 하나가 그래서 남아 있어요. 최근에 에어텔에서 이심 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에어텔 스토어에 가서 여기에 에어텔 이심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약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책하고 있어요. 보면 가게들이 대부분 텍스타일 가게들이에요. 1890에 있는 이게 전차넘이 되게 유명한 거죠. 일단 유심을 살려고 나왔는데 구글맵에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안 했는데 딱한개 오픈돼 있어서 있는데 가이스북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이상해요. 위치가 아주 안쪽에 있어요. 풍길 쪽이라고. 그래서 다른 에어텔 스토어를 찾아봤더니 다 10시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8시에 오픈한다고 돼 있어서 나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인도에서 내가 고통 먹은 적이 참 많아요. KFC를 찾으러 갔는데 KFC가 있다라는 자리에는 완전 깡촌 시골이었어요. 가지고 허탈해가지고 누가 그런 엉뚱한 정보를 올려놨는지 구글맵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 거의 뭐 여행 중에 오토바이 타고 여행 중에 한두세 시간을 낭비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구글맵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ATM에 가서 좀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쫑쫑쫑. 아침에 은행 갔다 오면서 이 홍맹이들 걱정돼서 들렸는데 어미가 와 있네요. 그리고 누가 라시를 갖다 줬네요, 여기다가.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네, 밥도 갖다 놨고요. 안에 꼬물이들이 완전 많아요. 와있니? 호텔 백. 응? 지냈어? 잘 잤어? 밤새? 응? 잘 잤어? 응? 밤새 잘 잤어? 응? 꼬리치는 거 좋아가지고. 응? 잘 잤어? 이놈들. 응? 잘 잤어? 응.
모닝. 아침에 호텔 가서 이 심을 개설하는 거는 실패했습니다. 일단 10시 넘어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은행 가서 현금을 좀 찾으려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았는데 만루피밖에 못 찾았어요. 한두 초과라고. 두 개의 카드가 있는데 KB하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제 주거리 은행인데 KB 쪽은 이제 백업용으로 해외 체크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잔액이 충분한데도 지금 만루피밖에 못 찾았습니다. 하루에 만루피밖에 못 찾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다시 이따가 에어텔 이심 가지 받으러 나가면서 우리 카드로 한번 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찾을 때 왕창 찾아볼까 생각해 귀찮아가지고 성공할지 지켜보시죠. 그럼 이만. 아, KB 해외 체크카드는 앱에 들어가서 ATM 출금 금액을 10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설정해서 해결했습니다. 가서 또 체크해 봐야죠. 확인되는지. 예.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입니다. 샌드위치, 계란 후라이, 짜이. 예. 계란은 아껴서 호텔 앞에 있는 멍이들 줘야 돼요. 빵과 짜이차 먹겠습니다. 호텔 앞 멍멍이들하고 침묵질 좀 하겠습니다. 컴! 캐 컴! 예스 굿덕! 왔어? 멍멍이들 왔어? 맛있는 거 줄게.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여. 고민을 해. 면서가 먹어 먹어. 저거 먹었어. 먹었어? 응? 먹어. 갈려. 소 큐트. 엄마입니다. 저기 안에 있는 강아지들. 엄마예요. 아니요. 뭐 먹을래? 너 어제 안 먹은 것 같은데? 그치? 약 발라주고 약 먹였습니다. 응? 호동호동하고 이런데 좋네요. 건강하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무리는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로 4마리로 구성된 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암컷들은 전부 유성이 발달되어 있어야 지금 다 임신을 한 거예요. 원래 자연에서 이렇게 크는 개들은 자라는 개, 사는 개들은 암컷 한 마리가 발정이 오면은 전부 다 동시에 발정이 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게 돼요. 늑대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누런 개가 여기 무리 팩의 대장이에요. 자꾸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뺏어 먹게. 오케이, 오케이. 대장은 근엄하게 암컷을 먹는 거 양보하고. 오케이, 땡큐. 여기 이쪽 6마리에게 그룹을 오늘은 약을 주고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물에서 떠내려온 시체를 건졌습니다. 어디 갔어? 너희 팩 어디 갔어? 너희 팩 관찰하려고 했는데 아까 안 되겠다. 계단에 있는 애들을 관찰해야 되겠다. 다들 놀러 나갔지. 몰라요. 졸려요. 쫓아갈래요. 그래서 엄마 지금 네. 오케이? 오케이. 너 그러니까 어저께 너희 또 캠프파이어였지? 어. 그런다. 아, 강아지야. 이거 now good time, my friend. Yeah, not now. I have to walk. 자꾸 지금 보트 타라고. 200루피에 싸게 해주겠다고. 저기 기다리네. UFO를 보고 짖는 멍멍이 있던 암놈인데 예. 여기 좀 밑에 있는 애들 내려오네요. 여기까지요. 암컷이니까 좀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것 같은데 새끼 같기도 하고 거의 서로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얘는 지금 예. 얘도 암컷이네요. 그러면은 같은 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서쪽하고 저쪽 위에 있는 그 개들이랑 또 먹었으면서 또 내가 얘 주는 거 보더니 또 내려가지고 좋습니다. 네. 아, 이 그룹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 강아지들이 저 엄마가 제 엄마가 한 마리가 난 건지 아니면 이 그룹에서 공통으로 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야생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방금 노란색 알파 메일하고 저기 알파 피메일 둘이서만 교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개들 여기 도시에 사는 개들도 아직도 아프리카 들깨나 늑대처럼 알파 피메일하고 메일만 교배가 가능하고 네, 다른 암컷들은 그냥 동시에 발정이 와서 공동육아를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네. 지금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들이 상상임신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도시에서 키우는 개들, 다른 개들 발정난 냄새를 맡고 야생의 본능이 살아나가지고 공동육아를 위해서 임신을 해요. 상상임신을 해요. 젖이 나오게 되고 새끼를 예, 돌보려고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예, 공동육아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계획대로 이쪽 같은 계단에 있는 이 개들을 이 무리를 중심으로 관찰을 할게요. 호텔 앞에 있는 그 삼총사 강아지들 개들하고 함께요. 좋아 만져주니까 기분 좋아. 노랗고 까만 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얘 약을 줘야 될 것 같네요. 얘도 그러면. 어쨌든 이 아이도 약을 주고 예. 약을 발라줬습니다. 지금 얼굴 모양이 얘하고 얘가 거의 두 사람이 비슷해요. 아마 새끼일 가능성이 높네요. 어디 갔다가 나타났니? 너희 팩 그러면 다섯 마리야? 응? 턴대장입니다. 암컷들이 우유 먹는데 양보하고 자기도 먹고 싶으면서 멋져 대장 거의 약 뿌린 자리야. 그릇은 내 거다. 그릇은 먹지 마. 이따가 우유 더 사다 줄게. 우리 삼총사들은 또 느긋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돼.
바라나시의 제일 유명한 바바라씨입니다. 바바라씨, 1일 1라씨는 국룰이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예, 바라나시의 시체들이 들어오는 골목이 나옵니다. 옷 입고 있는 게 귀여워. 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고 날까봐 줄을 서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들여보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포기 전환하겠습니다. 다시 은행으로 가가지고 돈 좀 더 찾아 놓으려고. 매번 가기 귀찮아가지고 왕창 찾아 놓을 겁니다. 돈을. 혼돈. Excuse me. Thank you. 은행이 바로 앞에 있네. ATM기가. 돈 좀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전거 릭샤를 한번 타봤습니다. 에어텔까지 지금 에어텔 스토어까지 가서 이 의심을 아침에 못했던 것들을 한번 내 핸드폰에 장착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토릭샤보다 좀 편해요. 천천히 가니까 가격도 쌉니다. 오토릭샤 거기까지 100인데 지금 50에 쇼 붙였어요. 바라나시 정전입니다. 아유, 힘드시나 보네요. 나 몸무게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어제 거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 갈비뼈가 보이더라고요. 가슴 갈비뼈가. 군살은 하나도 없고 살이 너무 빨리 빠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식욕법하고 테니스 열심히 쳐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여행을 좀 빡세게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럽더라고요. 아마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주식이 고기였는데 여기 와서 그냥 탄수화물로 하루 한 끼를 먹다 보니까 네,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토릭샤보다는 좀 낫네요. 느리긴 하지만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 3km 거리네요. 아까 거기 출발한 곳에서 오신우키에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다섯 손가락 파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가겠다 그래서 오신우키 정도로 합의를 본 건데 한 100루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이 혼잡함 속에서 침착함을 지킬 수 있으면은 인도 여행에 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길을 제대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 구글맵으로 목적지를 찍고 경로를 추적하면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니까 한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오하이오 모텔 체인 간판입니다. 저게. 네, 저 오하이오도 못 믿겠습니다. 전번에 델리에서 당한 거 생각하면 첫날 후진방 별점 테리어였습니다. 별 하나 줬어요. 그 호텔 보니까 좋은 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다 꾸민 저한테는 외국인이라고 후진방 준 것 같아요. 그 사진에 나왔던 방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화낼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안 가면 되고 별점 테러 하면 되니까요. 네, 인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번잡스러운 것 속에서도 침착감을 지킬 수 있으면 반성공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화가 안 나면 또 반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다 되면은 인도 여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게 아닐까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하하하하. 약 1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큰 대로변입니다. 방금 에어텔 AS 센터 가지고 이심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안 해주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 등록해주는 가게 가서 하래네요.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아, 나 여기 인도 서비스 너무 분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어렵고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불편하면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 하는 그러한 마인드입니다. 가게 근처에 등록 유심 파는 가게 갔더니 딴 데 가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하고 대화하던 이 친구가 지금 쭉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네요. 아, 핸드폰 가게에서 알려준 유심 새로 등록하는 가게를 이 친구랑 뭐라고 하나 얘기하더니 이 친구가 찾으러 왔는데 노 힌디 역시 못 찾았어요. 인도인들은 자기가 몰라도 아는 척 막 가르쳐줘가지고 엉뚱한 데로 하여튼 인도인끼리도 이렇게 아 어렵네요. 자, 유심을 사지 못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혹시 유심 파는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죠. 또 네, 여기 모바일 회사에 가서 또 상담을 했는데 유심카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려면은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유심 사는 데서 유심 등록이 가능한지 지금 보니까 처음에 유심카드를 살 때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유심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물리적 유심을. 근데 지금 저는 그때 공항에서 그거 등록을 안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 인도에 오면은 이거 사탕수 지금 먹는 게 또 국물이죠. 엄청 시원합니다. 바삭을 내네요. 시원합니다. 달콤하고 큐 또 인파를 이 인파를 뚫고 숙소까지 가야 합니다. 아, 전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파질렉 걸렸어요. 치칸 가라고 있는데 치칸이 치킨이거든요. 치킨 요리를 하는 건지 여기 쉽지 않을 텐데 고기를 여기서 파는 게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진짜 치킨을 팔고 있는지. 역시 망했군요. 안 합니다. 가게 문 닫았나봐요. 그래도 고기 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엉멍이 안녕 머리 박치 하고 있구나. 네, 지금 우리 살이 찍는데 저거디스 맞나?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랑 Thank you. Have a nice trip. Thank you. Bye bye. 에, 저기 내 왼쪽 발에 태극기 그거를 보이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가는데 막 불러가지고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들어갔다가 치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기다리면서 사진 꼭 찍어야 된다. BTS 좋아한대요. 자기 와이프가.
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오늘 찾아보는데 우유를 주고 찾아보는데 안 보이네요. 이 자식 어디로 살아였는지. 죽은 건 아니겠죠? 구구 형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시죠? 또 쓰레기 드시러 오셨죠? 쓰레기 사업해서 오늘 만보를 넘게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아, 많이 걸었네요. 아, 길거리 음식을 한번 만추리안 게 맛있는 것 같. 돼지 만추리안? 잘 모르겠습니다. 칼리플라워 튀김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만추리안인가? 더블 에그롤을 한번 시켜볼게요. Excuse me? I'd like to have a double egg roll. 에그롤? 네, 더블. 나 okay. Not ready. Not ready? Okay. Later. See you.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쿨하게. 네, 디스 당했습니다. 네요. 에그롤, 에그롤 더블 플리즈. 오케이, 여기 된대입니다. 네, 저의 주식은 계란이죠. 사실 한국에서도 계란이 주식이었습니다. 찐 계란, 프라이드, 구운 계란. 배고플 때마다 그걸 먹었었거든요. 네. Okay, I come later. Okay, see you. Bye bye. 아이폰 10. 아하. 아이폰 10. You from Thailand? No. Cambodia? No. Malaysia? No. Indonesia? No. Hong Kong? No. Vietnam? No. Singapore? No. 다 나와. 알고 있는 나라. Here. 아, Korea. Yes. Oh my God. South Korea? No. Yes, South Korea. South Korea. Yes. I have a shop there. Uh-huh. Can I show you? No. I have trousers for 200 euros. I don't know. I don't need that. Don't need. Yes. I see you. Bye bye. 아, 숙소로 다시 이 여행자 골목을 통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계속 걸어다니니까 정말 빡세네요. 아, 산딸이 다가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아, 여기 이게 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도사? 응. 많이 있겠네. 네, 여기 얇게 쌀가루를 얇게 펼쳐가지고 빈대떡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삭하게 구워낸 겁니다. 프라이팬에서. 맛있어요. 입안에 들어가면 종이처럼 살짝 녹으면서 단맛이 납니다. 다시 하나 더 마시고야 되겠습니다. 아. 망고라스 플리즈. 밤에 이 녀석들이랑 침묵질하러 나왔습니다. 밤에도 친해져야죠. 나쁘다는 애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밤에도. 다들 어디 갔어? 야, 밤인데 안 일어나니? 이제 그 소리 창 박혀가지고. 응? 일어나, 일어나, 시키더라. 응? 어서 뭐, 일단 활동해야지. 이리 와. 숨 막히지 말고. 그래. 아, 너. 제일 먼저. 우리 이쁜이가 나왔네. 응? 뭐야, 맛 없어? 아, 이 새끼들 젖을 줘야 되니까 많이 먹어.
대장, 다른 애들 다 아무것들이 다 먹고 나서 먹는 거 봐요. 허리가 솔쭉하면서 자기도 배고픈데 안 먹고 있다가 밥그릇 깨진다. 어이구 깨져, 밥그릇 깨지면 안 돼. 너 근데 약 먹었었나 그때? 안 먹었지 너, 애들 주느라고. 내가 약 깔줄게. 새끼도 자빨리고 있어. 원숭이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좀 일제히 다 달려가고 있어요.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숭이하고 개들은 서로 천척이에요. 저쪽에 있는 애는 지금 이쪽으로 못 올라오고 있네.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개들이 있고 뭔가를 먹는 걸 봤는데 저기서 이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인플루엔자 감염됐니? 왜 이렇게 심심해? 어? 콧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 거의 다 모인 거야? 이제 내가 니들 대장이 된 거냐? 네. 아, 주인이 있는 개가 왔어요. 개들이 근데 경계를 안 하네요. 영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Is your dog okay? Don't fight. Don't fight with them. Okay, that's great. Friends. Ah, they are friends. They didn't barking at your dog because your dog is their friends. Yeah. 예, 이분이 지금 아까 개를 데리고 나오신 분인데 바니카페 주인이라고 그러시네요. 아, 나 인도 발음을 제가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제 희열이 나쁜 건지 인도 발음이 어려운 건지. 내일부터 예, 바니카페 여기 오픈한다고. 전번에 동생 결혼식인가? 맞아, 그때 됐었죠? 첫날 왔을 때. 오늘 내 옆에 장관이. 쟤는 아무래도 뉴비 같아요. 저쪽에 있는 개는 이쪽 무리 속에 가까이 합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냄새 맡고 지금. 신분을 가시하고 있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긁어주고 핥아주고. 저리야 그러고 나. 피나 가우스카. 피나 피나 가노. 나 이거 이해. 저쪽에는 쟤도 멀리 떨어져 혼자 있고요. 낯선개가 이제 핥아줬던 저기에 건강 냄새를 맡고 있는 거.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 허용을 해줘.
터키한테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팩이 저를 종종 따라다녀요. 지금 예,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얘네들 영역인 것 같아요. 쟤는 지금 물 속에 못 들어온 애입니다. 배 위로 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얘네들의 영역인 건 확실한 거죠. 얘네들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슬슬 물고 다녀볼까요? 잘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애들 뭐 밥 다 줬어? 아니 수컷이구나 너. 너 처음 보는 애 같다? 아니야? 너 처음 왔지? 너 여기 팩이었었어 너도? 저기에 지금 한 마리 있죠? 얘도 아 얘 얘네 팩인가? 아까 저쪽에 배 위로 올라갔던 애가 지금 내려오니까 애들이 긴장을 했어요. 다 와가지고 지금. 아니 네, 거기 계속 있네요. 걔는 저쪽에 있고요. 애들이 지금 다 몰려 나왔습니다. 너 어디 있다가 나왔어? 너 처음 보는 수컷인데? 응? 어, 처음 보는 놈이야. 어, 처음 보는데? 목말라? 너는 감기 들었나 보다. 프라니 너무 쉽게 여기 완전히 지집처럼 활보를 하네. 남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어? 걔들끼리 영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 들어와 산책하고 가는 애들은 이제 친구로 저기가 없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같네요. 걔라도 브로니, 브로니 제 이름이 브로니래요. 여기 가니 카페 사장개입니다. 너희들은 어디까지 쫓아올 거니? 응? 어디까지 쫓아가? 너희들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 내가. 어디 저쪽 개들이 있는 저쪽 그룹 하고 이제 다른 개들이 이제 여기 저 그룹 애들이랑. 애들이 피하네. 애들이 오니까 이쪽 그룹 애들이 네, 도망갑니다. 너희들도 같은 그룹이구나. 아 쟤네들이 안 오고 있어요. 저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애들하고 다른데 저쪽에 경계선인데 얘는 지금 양쪽 그룹을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수컷인데 예 지금 얘요. 특이한 놈입니다. 지금 영역 이쪽 그룹 애들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제가 우유 줬던 애들이 조금 훨씬 다시 가네요. 왔다가
지금 저쪽 그룹 애들 그다음에 이쪽 그룹 애들이 서로 다른 그룹이에요. 팩이에요. 저쪽 팩과 이쪽 팩. 근데 그렇게 뭐 서로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저기 지금 계단에 있는 저 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인 것 같아요. 저쪽 팩하고 이쪽 팩하고요. 이쪽 팩에 까만 개도 있네요. 애들 처음 보는 애들인데, 어?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응? 팩 물고 갔어요. 우유팩. 아, 이쁘게 생겼다. 너무 시키네. 저쪽 위에 있는 개들도 이쪽 팩 같은데 아마 서열이 되게 낮은 애들 같아요. 좀 자세는 안 돼. 네. 고개 살짝 돌리고 저기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약간 고개 몸을 살짝 돌리고 있죠. 예, 쟤는 겁이 많은 애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서 지금 늠름하게 쳐다보는 애는 쟤는 약간 서열 있는 애고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조금 낮은 애들 같은 팩 같기도 하고 저 애들하고 여기하고요. 얘네들이 따라 올라오는지를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팩이에요. 지금 얘네들이랑 예, 얘는 약하게 보이죠? 약해요. 경계하네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얘네들 보고 지금 제가 올라오지 마! 하고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얘네들 따라 올라오는지 어글털 한번 꼬시면서 올라올게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가 대장이에요. 경계심도 상당히 강하네요. 얘네들은 유일하게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선은 대충 이쪽 가태에는 두 무리의 팩이 있고요. 저쪽 팩하고 이쪽 팩하고 이쪽 팩에서도 이게 하이 클래스 애들, 로우 클래스 애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상류 계급의 애들, 그다음에 이 하류 인생들. 같은 팩인데 너희는 이렇게 친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어?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 12,000보 정도를 오늘 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빡세요. 힘듭니다. 위스키 한 잔 또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내일 또 육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계세요.